Times. 네, 이 멋들어진 텔레는 누가 썼을까요? 프로파일링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 멋있는 텔레는 누가 썼을까요? 일단은 1965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렐 렉 시리얼 넘버 CZ558001 모델이고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컬러는 에이지드 파이어미스트 실버 오버 3톤 선버스트인데요. 어디 보자. 누가 이걸 쳤을까요? 일단 이거는 헤드 쪽이 좀 많이 나가 있는 걸로 봐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서 치신 분 아닐까. 이렇게 막 걸그치면서 막 이렇게 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끄트머리 부분들이. 알았다. 어떻게요? 미국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좁은 공간에서 컴퓨터 켜놓고 작업하는데 음악이 업이야. 음악이 업이야. 네, 네. 뭐 이게 이렇게 곱게 깔잖아요. 다 네, 이게 그냥 막 이러다가 작업도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됐지? 하다가 이쪽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저도 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는데 저도 옆에 이제 그 마이크도 있고 뭐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자꾸 투닥투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까지. 업이네. 그러니까 미국 박인우야. 난 이 색깔 좋아하고. 맞아요. 이 색깔 좋아하고. 미국 박인우. 미국 박인우. 미국 박인우 약간 저거네. 아직까지 그 작업실 큰 데로 못 옮겨가지고 골방에서 이제. 아니 큰데 자꾸 좁아지는 거죠. 다 갔으니까. 아 그렇지. 또 미국은 또 이제 그저 큰 데를 렌트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좁은 데서 그렇게. 그렇군요. 하긴 생각해보면 박이 이렇게 타네요. 지금 800자를 쓰고 있으면 잘 안 된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일을 많이 해. 일을 많이 하네. 근데 선버스 갖고 있다가 이거 색깔 밖에도 안 나가는데 뭐가 지나? 그런 것 같다. 예, 그런 것 같아. 아, 그러네요. 처음에 좋은 거 샀잖아요. 쌍바인딩에다가 쌍바인딩에 저거 딱 한 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했는데 이제 쓰다가 아니다. 질이다, 질이다. 내가 칠하자. 그러고 나서 계속 투닥투닥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곱게까지고, 곱게 까지고 말려갖고 말릴라 그랬는데 일이 또 들어왔어 그래서. 덜 말렸는데 막 했어. 알겠습니다. 네. 미국 박인우의 랠리의 기타. 업자의 기타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프로파일링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참신하게 자꾸 나와. 너무 어이가 없어. 아 맞아. 이게 미국 박인우라고 해서 제가 또 그 확실하게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손에 또 땀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 하고 나서 업자니까 관리도 잘 안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턱턱 걸어놓고 하니까 하루에 한 2분 치나? 그럴 거야. 고기 조금 여기 빵꾸 났네. 여기 쳐야지 내가 호로록 치고 해 놓는 거야. 그리고 뭐 닦지도 않고 막 손에 땀 많고 이러니까 그렇지. 이 골방 안에서 이제 막 습도 조절도 열심히 안 하니까 이런 데가 다 땀으로 삭은 거야. 근데 이렇게 여기가 많이 까지는 건 뭐 리듬 기타를 치니까 까질 텐데 이 하이가 까지는 거는 완전 미국 박인이야. 심심할 때 심심할 때 저 드림시어터 걸 겁나게 쳐. 기타 안 바꾸고 이걸로 대충 합류하는 거. 그렇죠. 이거 드림시어터. 이거 자 뒤 다 까졌다. 드림시어터. 아 여기서 치고 여기서 리프 많이 치고 리프 아니면 솔로니까 여길 잘 안 하는 거야. 완전 박이네. 야, 이게 또 지판에서 또 이렇게 또 오네요. 파크, 알겠습니다. 이누 파크. 네, 이누 파크의 기타였습니다. 야, 절묘하지 않습니까? 진짜 잘 끼워 맞춘다. 너무 웃기네. 자, 오늘도 프로파일링 이렇게 저희 잘 마무리해 봤고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밑에다가 남겨 주시고 선물 나간다, 선물. 네, 선물 나갑니다. 자, 저희가 지금 최근에 했었던 유고 텔레가 있는데 유고 텔레 3월에 저희가 두 개를 했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본 게 3월이었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세 개를 하게 되네요. 지금 핸드와운드 그때 얘기를 했었죠. 오일 오케스터가 알리코 3 마그넷이고 오픈 로디드가 이제 알리코 5 마그넷인데 오버와운드가 되어 있어갖고 좀 더 많이 감아서 사운드가 좀 크고 풍성하게 나와서 일반적인 텔레그램 원시적인 사운드보다는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박인우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샀겠지. 샀겠지. 텔레라도 뭘 좀 더 되는 걸 샀겠지. 알겠습니다. 그때 아즈텍 골드,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는 페인잇 골드에서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가진 게 많은 텔레 78.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드 블랙 오버스리톤 선버스트는 페인이 블랙 네. 가진 게 많은 무소유 텔레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 텔레는 파이어 미스트 실버 오버스리톤 선버스트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826만 9천원으로 가격이 지난번에 790이었는데 더 비싸잖아요. 네, 30만원 정도 더 드는 그러게요. 근데 이때도 왜냐면 가성비가 11이 나왔는데 오늘 또 이거보다 가격이 더 올랐네요. 네.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46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헤비 렐릭 락커 피니쉬,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의 오버 스타일, 오버 60스, 네, 오버 C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튜닝 머신과 본넛의 42mm 너비고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쿼터손 메이플 캡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야, 잘 올렸네요. 네, 지퍼 공간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1, 데로부터 6105 프렛, 핸드와운드 로디드 오일 노캐스터 브릿지 픽업, 그리고 핸드와운드 오픈 로디드 오일 노캐스터 픽업이 4개 달려 있습니다. 여긴 오버와운드가 되어 있어요. 원발류 원턴, FAT50 스텔레 와이어링,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67 텔레 브릿지,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베럴 셋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웃겨. 컴펜세이티드.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베럴 셋. 낡은 쇠 조각이지. 낡은 쇠 조각. 컴펜세이티드. 블라스터.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물건이네. 오, 야. 참 부담이 없어요. 그 텔레 울렁증도 없고 텔레 소리도 나고 부담이 안 되진 않군요. 826만 원이래서 그렇죠. 네. 부담 많이 되죠. 팬더 트윈 리버브의 듀얼리스트 5초 조금만 쳐주시면 갑자기 다가 여기 오라.
여기서 치잖아. 딱 맞아. 딱. 딱. 여기서 치다 여기 치잖아. 이거로 드립샷 어? 연습했네. 어떻게 딱 맞지? 진짜 스킬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다다다다 거기도 다다다다 할 때도 여기 딱 맞고. 아, 이거 이거였네. 기가 막히네. 내 거였네 이거. 자, 마샬 케인. 자.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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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티셔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어, 그렇죠. 색깔 딱 맞고 팬도 튀고. 어, 예, 예, 좋네요. 좋습니다. 저렇게 마샬 케인을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들어보다니. 네, 블루스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볼게요. 실버 오버스리톤 선박스 네. 미국 박인우 기타 네. 잘 들어봤고요.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박인우 살아. 박인우 살아. 저는 일하기 좋은 텔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하기 어. 일만 했네요. 네, 그럼. 일만 했어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80.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네, 색깔.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이 디자인. 여기서 평균은 79점이 나왔고요. 또 드물게 제가 선생님보다 2점이 나왔습니다. 2점이나.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딱 같은 커스텀샵이라도 텔레류는 기본적으로 약간 80에 못 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왜냐면 가성비적인 거에서도 우리가 늘 가격 대비 성능비다 보니까 네. 사운드 점수가 같고 가격이 같아도 가성비가 텔레 쪽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네. 더 많아요. 그리고 유저빌리티에서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C랑 U에서 약간씩 까먹어가지고 네. 보통 커스텀샵 스트레시 80점대 초반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커스텀샵 텔레는 네. 보통 70점대 후반에서 잘 나오면 80이 나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79점 나왔고요. 자, 오늘의 5대 4,000만원어치 커스텀샵 아주 신나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야. 저희가 커스텀샵을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복되고 비슷한 것들이 네. 많았는데 이번에 프로파일링 시작하면서 아주 새로운 참. 재미가 생겼어요. 네. 기다려지네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기타가 더 기억이 오래 난다고. 그렇죠. 뭐였더라? 아, 그거? 아, 해군, 해군. 해군. 아, 이렇게. 아, 저 그 성격 안 좋다고 했던 너 그 누구? 뭐, 아, 그 있잖아, 파이어미스터. 아, 박인우. 아, 미국 박인우. 기억이 나. 아, 그 부부가 같이 치는 기타.
이러면서 저희도 기타를 좀 더 오래 기억하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커스텀샷 좋은 모델들 또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